이번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. 지금 여기 전시장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. 제가 아주 애정을 드린 그런 식초가 되겠습니다. 뭐냐면 와송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요. 그 와송을 가지고 와송 식초를 만들었습니다. 처음에 와송 식초가 나왔을 때는 색깔이 이렇지를 않았고요. 조금 이제 말하자면은 맑은 그 갈색이었는데 맑은 갈색 연한 거였었어요. 미색에서 좀 넘어가는데 요렇게 아주 진하게 변하면서 와송 식초 향이 너무 좋습니다. 그 와송 자체가 선인장처럼 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무슨 그 향이나 맛이 있겠냐 이랬는데 식초로 변하고 나니까 아주 이렇게 듬직한 식초로 변했습니다. 멋진 작품이 됐고요.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요. 또 이제 궁금하시면 저희 이제 연구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한 개 소개드릴 거는요. 이게 이제 제가 이 병을 이렇게 이제 들어볼게요. 이 병이 좀 병에 들은 게 좀 없어져 버렸습니다. 없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어디 가서 알리고 싶다 해서 저희가 좀 따로 드렸는데요. 이게 뭐냐 하면은 해삼 식초입니다. 해삼 바다의 해삼입니다. 저희하고 같이 연구원 중에서 연구원에 계신 선생님 중에서 수산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. 그래서 이제 그 해산물 중에서 해삼이 인기가 많다 해서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해서 건삼으로도 그 말라 있는 해삼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생해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생해삼의 특징이 해삼이 우리가 식초를 뿌리면 이게 오그라들거든요. 얘가 술 갈 때까지만 해도 풀려 있다가 식초가 되는 순간에 단단하게 지금 돌처럼 나머지가 이렇게 굳어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너무나 맛이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삼으로도 식초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